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죽음 준비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언장 쓰기입니다. 요즘 이제 죽음 준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유언장 쓰기 혹은 또 입간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간체험을 많이들 하세요. 기업체 연수를 가면요. 마지막 날 밤에 유언장을 쓰고 입간체험을 하는데, 입간체험은 뭐냐면 이제 마련된 관 속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 갖게 되는데,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경계해야 할 것은, 유언장 한번 썼다고 죽음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또관 속에 한번 들어가서 누워봤다고 해서 나 죽음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입관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행사 이벤트로 뭐 입관 체험, 이거 요새 뭐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전혀 그 전후를 보지 않고 관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 자체만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죽음 준비는 아닙니다. 유언장을 써보는 것 중요하고요. 입관 체험 뭐 기회가 되면 해보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죽음 준비를 할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유언장 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제 유언장은 죽기 전에 쓰는 거지 뭐 벌써 써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유언장이 뭐 죽기 전에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중간 점검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간 점검을 하는데, 이왕이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쓰면 더 좋겠죠. 흔히 이제 유언의 방식에는요, 자필 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어요. 손수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네, 녹음해 두는 거고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을 받아주시는 거. 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부잣집에서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딱 유언장 개봉하는 날, 이렇게 다 가족들이 모여서 다 기다리고 변호사가 딱 개봉하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고요. 그다음에 구수 증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고 위독할 때 구두로 남기는 거죠. 근데 누구나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로 쓰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손쉽게 쓰실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드리는 방식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적인 요건을 이왕이면 갖추시면 좋잖아요. 어렵게 쓰시는 건데, 그러시려면 그 전문 유언의 내용과 함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성함 당연히 쓰셔야겠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주소 쓰셔야겠죠. 그다음에 작성연월일을 쓰셔야 됩니다. 작성연월일. 왜 작성연월일이 중요하냐면, 유언장은요, 오늘 쓰고 내일 다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최근에 쓴게 유효합니다. 그러려니까 날짜가 중요하죠. 그리고 작성 장소까지 쓰시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요새 이제 은행에서 거래하실 때도 사인을 많이 하시는데, 유언장에 있어서만은 사인은 아직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왜 이제 사인이 막 요새는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유언장은 도장을 찍으라 그러냐 하는데, 민법에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인해놓고 그거 내거 아니야, 나 그때 잘못해서 사인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유언장은 더 이상 본인의 증언을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찍으시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연월일, 작성 장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전문은 재산에 관계돼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산 관계에서 만약에 재산 많으신 분들은 뭐 이미 공증을 해놓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중간 점검으로 유언장을 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쓰시는 겁니다.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 또 자녀, 친구, 친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해줬으면 좋을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장례식이라든가, 또 장묘 방법, 뭐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 봉안, 납골, 예전 납골에는 요새 봉안이라 그러죠. 봉안할 것이냐,
자연장, 수목장을 할 것이냐, 잔디장을 할 것이냐, 그런 표현, 그리고 나의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제 유언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적인 요건에 맞는 그 조건들은 다 충족을 했고요. 내용을 이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쓰게 되면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 20년인데,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안무개 씨에게 우리가 만나서 몇 년, 아이들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았고, 제 옆에서 좋은 친구와 좋은 동행이 돼줘서 고맙다고 썼고요. 저는 마지막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유언장을 써서 몇년 전에 그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읽기 전에 남편의 친구들이 먼저 읽고는요, 전화에 불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너 좋겠다. 공식적으로 재혼 허락받아서 그랬다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제 유언장을 찾아서 읽어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거죠. 아, 맞아. 우리 죽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갈수 있구나. 아니,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이 아주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재혼 허락이 깊은지 아닌지는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썼습니다. 아이들하고 늘뭐 싸우고 야단치고 이러지만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아이들입니다. 큰아이에게 뭐 너무 일찍 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부의 이야기를 썼고요.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세상에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쵸? 죽음에서 삶을 보니까 삶이 소중하긴 하나 삶 속에서 죽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께 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오래도록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 앞서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사시고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쓰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저는 슬픔보다는 제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의 울음이었습니다. 왜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한다는 말씀을 유언장에 쓰느냐는 거죠. 평소 삶 속에서 표현하면 되잖아요. 물론 당장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껴안아드리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그 말투 또 섬기는 모습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유언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 후에 그래도 또 많이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정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하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은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 다음으로 가장 슬퍼할 사람이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언니는 정말 한쪽 팔, 아니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고 슬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쓰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에게 쓰고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잘 만나자는 인사를 했고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에게 딱 쓰는데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또 먼저 간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라고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어요. 오빠, 오빠네 아이들 기르기도 힘들겠지만 가끔은 우리 두 아이도 들여다봐 주세요.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도 엄마가 빈자리를 남기고 떠났을 때 외삼촌 외숙모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좀 보살펴 준다면 아이들이 큰 힘이 될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와 친지들이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나오죠.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꿈꾸는 장례식일 수도 있고요. 장례 방식이라든가 재산 처리 문제가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은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썼죠. 그 뇌사 시 장기 기증, 사망 시 각막과 피부 조직 기증을 했으므로 어느 어느 번호에 전화를 해서 내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제대로 기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고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집례를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손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제 장례식의 집례는 손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인터넷에 공개된 유언장을 그손 목사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 유언장에 손 목사가 접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잘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유경씨 장례를 내가 치르겠느냐. 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순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건 그렇지.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목회 생활 몇십 년에 살아서 장례식 예약은 제가 1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를 보시면 요새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당신 장례식 잘 치러주려고 이런 제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게 됐는데 집례는 이제 부탁을 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찬송가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이기도 하고 아이들 어릴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왜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 찬송가를 남겼을까?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좀 힘이 될것 같았고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부를 수 있고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좀 힘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남는 게 손님을 어떻게 부를 청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뭐 번잡하게 하지 말고 뭐 여기저기 알리지 말라 했는데 저는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엄마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장례식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때는 아이들을 만나서 많이 위로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굳이 찾아와서 아이를 만나 주실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아, 엄마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많이 알려달라고 했고요. 또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폐가 된다고 그 조의금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 그동안 많이 내기도 했고요. 뭐 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한건 아니고 상부상조입니다. 다만 그 조의금의 10%는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제 재산 기부는 못하지만 조의금은 나눴으면 좋겠다. 어차피 조의금이 없어도 장례는 치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거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굳이 상복 입지 말아라. 검은 넥타이 정도만 하거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단 또 입관 예식할 때좀 경건하고 조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장례식에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인데 여러 분이 모여서 너무 좀그 웅성웅성 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직계 가족만 모여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재산 관계는 제 이름으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세법의 특성상 그 어떻게 재산을 한 곳으로 모아야 뭐 세금 문제도 있다 그렇게 권하셔서 하다 보니까 전화기 정도만 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일임했습니다. 그제 이름으로 된 것이나 통장 같은 경우 남편에게 처리를 맡겼고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나 죽음 준비에 관련한 책, 자료, 뭐 영상 자료들은 모아서 몽땅 어딘가에 기증하고 싶은데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못 정했으니까 그 뜻이 있는 분들에게 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유언장, 제 유언장을 부끄럽지만 공개한 이유는요. 제가 유언장을 써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유언장이 주는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언장에 솔직히 사돈의 팔촌한테 유언장 쓰는 분안 계십니다. 아무리 이웃집 뭐 애기 엄마랑 친해도 잘안 쓰게 되죠. 아무리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배우자, 자녀, 친척, 가족, 그쵸? 형제자매.
약간 소중한 사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잊고 살았구나. 잘 챙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돈이에요. 돈, 돈, 돈. 또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성적이에요. 공부, 공부, 공부인데 제가 몇만 명의 어르신들과 유언장을 쓰고 자서전을 만들었는데 정말 단한 분도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쓰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다 누르고 넌 무조건 1등해라. 넌 1등이 돼야 한다고 쓰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다는 건 물론 아시지만, 아, 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유언장에 담으셨어요. 유언장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은 화목해라, 건강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세 가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화목해라라는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나 떠난 후에도 내가 낳은 자손들이 서로 모여서 화목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였습니다. 도장 함부로 찍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소소하게 그렇게도 쓰셨어요. 집을 살 때는 낮은 곳에 살지 말아라. 저지대에 사면 물이 난다. 경험에서 오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뭐, 그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 꼭 식사 대접하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봉투에 10,000원짜리 꼭 넣어서 보내드리라고 자녀들이 이걸 못 챙길까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은 유언장에서까지 그저 자식 걱정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유언장의 그두 가지 정말 내게 소중한 삶이 누구인가 삶의 우선순위 이것은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죽음 준비는 기회가 있으시면 또그 같이들 하실 수 있지만 개인이 하실 수 있잖아요. 유언장은 써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써보실 수 있어요. 물론 자필로 쓰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써보시면서 생이 거기에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받으신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자녀는, 아유, 그런 걸뭐 하려고 하시냐고. 그냥 노래하고 놀면서 춤추시고 그러시면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참, 별나시다. 이런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자꾸 죽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가실 때가 되셨나 봐서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요. 우리가 효도 안 한다고 혹시 시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들을 물론 어떤 자녀들은 직접 등록해서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어른들이 이제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걸음인데 오셔서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시냐면 죽음 준비는 뭐두번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뭐한달 정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15회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15회기니까 30시간 정도를 제가 만나 뵙게 되는데 마음을 열고요. 죽음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것을 배우면서 한켠에서는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 드립니다.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어떤 분들은요, 죽음하면 곱게 가신 어머님 모습이 떠올라서 참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이었는데 가시는 모습이 무서웠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다는 분도 계세요. 개개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놓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나만 겪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용서와 화해와 감사를 할 대상을 찾아내서 용서하는 방법, 또 화해의 손을 내미는 방법, 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들,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죽음 준비 교육 강사라 그러면, 당신이 죽음을 알아? 죽어봤나?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제가 죽음 준비 교육 강사이긴 하지만 죽음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동안 우리가 죽음하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있죠? 두려움, 슬픔, 아픔,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말씀 못 하시죠? 죽음 이야기 꺼내면 막, 아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어른들도 그런 걸 많이 표현하시던데, 마음 놓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1박 2일 캠프를 가면, 이제 촛불을 켜놓고 둘러 앉아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을 불러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촛불을 켜놓고, 대부분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90%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머님, 제가 임종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어떤 분이요?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가서 누구의 이름이냐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어머님, 그 아들을 한번 꼭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 프로그램 하는 현장에 그모 대학의 대학생 3명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어른들의 이제 사전 동의를 받고 카메라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2명, 여자 1명이었는데 학생들이, 제가 그 어르신이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딱 보니까 카메라를 든그 대학생이 눈에 들어와서 잠깐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와서 옆에 섰어요. 아들 역을 맡았는데, 사전에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어머님, 여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실 말씀 좀 해보세요 했더니,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하시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울었는데, 그 순간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등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엎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원형으로 앉아있는데 한 바퀴 돌아드린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살던 고향을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계속 그렇게 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흰 천을 중간에 가로지 한 바퀴 돌 때쯤에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딱쓴 다음에 이제 어머님을, 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근데 이제 아드님 가셔야,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흰 선을 넘으면 아들 다시는 못 온다는 건 아시죠? 안다고. 어머니,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아, 봤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한번 안아드리고 그 청년이 흰선을 넘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다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 정리하고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어머님이 그 감정을 다 표현하셔서, 물론 다 정리하고 주무시긴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 그러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식을 앞세우고 나니까 아이 이름을 마음 놓고 불러본 적이 없다.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이 마음 아플까 봐못 불렀고, 남 앞에서는 부르기 싫었다. 근데 원 없이 불렀고, 어제 보내면서 우리 아들 정말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믿고, 내가 할 일은 정말 내가 가는 날까지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 열심히 살 거야. 맨날 울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열심히 살 거야. 그런 겁니다. 죽음 준비를 통해서 아픔을, 물론 아픔은 계속 있는 거지만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신 그런 경험이었고, 저도 많이 울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 어른을 뵈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 참으로 죽음 준비 교육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줬던 예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죽음 준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삶과 죽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람도 앞모습과 뒷모습 있잖아요. 앞모습은요, 근데 꾸밈이 가능해요. 화장도 하고요, 성형수술도 하고요. 저 사람이 싫어도 생끗 웃을 수 있는 게 앞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허리가 아프면 굽어지고요, 힘이 들면 어깨가 처져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삶은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꾸밈이 가능해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떠난 뒷자리는 그 사람의 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 떠난 뒷자리가 불쌍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쌍한 죽음은 끝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안 죽을 줄 알고 살면서 고집부리면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불쌍한 죽음이고요. 불행한 죽음은 잘못된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때를 앞당겨서 잘못된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죠. 부끄러운 죽음은 정리하지 않고 남들이 다 아유 저런 하는 부끄러운 죽음도 있죠. 불행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죽음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그 죽음 준비가 뭐냐, 일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정성껏 사는 건데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다들 이제 휴대폰은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 여러분이 낯선 전철역, 지하철에 갔는데 사고가 났다. 못 나가게 됐다. 갇혔다. 어떡하지?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손에 휴대폰이 있다. 근데 휴대폰에 단한 통의 전화를 걸수 있다. 어디에 거시겠어요? 배우자? 뭐 아들? 아니면 1번 쭉 누르시겠죠. 저도 뭐 남편에게 눌러서 나 어디 어디 있는데 못 나갈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아이들에게 인사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는 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헤어진 가족 저녁 식탁에 마주하는 거 기적입니다. 죽음의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죽음 준비가 뭐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휴대폰 배터리 잘 채워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 전화 한 통이 배터리가 없으면 못 걸지 않습니까? 옆 사람 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죽음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아이가 학교 갈때 어쩜 더 야단쳐서 보내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죽음 준비를 한다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마지막 배웅하는 얼굴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막 깨울 때는 야단을 치다가 현관을 나가면 제가 2층에 사는데 얼른 베란다로 가서 내다보면서 손을 흔듭니다. 잘 갔다 와, 이따 만나자. 왜냐하면 야단치는 엄마의 얼굴로 기억되기 싫어서입니다. 웃는 얼굴. 나를 보내줬던 엄마가 마지막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웃는 얼굴,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는 그 역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준비는 당장 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또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정성껏 사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다시 만났을 때이 기적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준비입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우리 생에 어떤 의미인지 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품위 있게 죽음을 맞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일,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